함께하는 장인어른 오늘 티모 정글 장인 흔한님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1, 2경기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3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서치 중에 있고요. 잠시 후에 3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모주에서 준비한 상품 첫 번째 상품 제가 입고 있는 예. 점퍼 그리고 두 번째 상품 후드티에 이어서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상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신데 오른쪽 예. 하단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좀 더 두꺼운 걸 입고 싶으신 분들은 요 당구님이 입고 있는 요 점퍼. 네네. 그리고 좀 더 이제 후드티에다가 좀 더 얇게 입고 싶으시다. 제가 입고 있는 요 잠바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화면 넘겨서 세 번째 경기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캐릭터들이 약간 춤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데 좀 믿을 만한 거는 예, 지금 보시는 이제 BJ 꼬꼬가 선수가 예, 흔한님을 구하기 위해서 나타났죠. 네, 구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코리아 슈퍼파워 이분 예. 아이디 익숙한데? 아, 코리아 슈퍼파워. 이분 아이디 좀 익숙한데 장인어른에 예. 몇 번 출연하신 것 같은데 그 간접 출연. 예. 애초에 여기 티어에 계신 분들이 간접 출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괴물지님도 예. 좀 익숙하고 아이디들이. 예, 괴물지님 같은 경우는 원래 아마 제가 트위치 장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볼까요? 좀 보면 알겠죠. 맞네요. 예, 맞네요. 트위치를 많이 다른 것도 많이 하셨네 근데 요새는. 네네네. 자, 이번에 정글은 케일입니다. 예. 1경기에서 또 케일이고. 그렇죠. 탑 나르데. 예. 지금은 뭐냐면은 티모 정글이고 서포시 저 괴물지님의 누누고 탑이 람머스네요. 예, 탐람머스. 탐머스라 그러죠. 탐머스. 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라인전보다는 민병대 빠른 민병대 그렇죠. 이후에 뭐 갱킹. 이거는 뭐 대놓고 꼬꼬가스 밀어주겠다. 예. 거의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미드가 빅토르 대 이제 예. 누가 되는 거죠? 빅토르 대 애니. 예. 까 아니라 니달리. 니달리. 저거는 몰라요. 아, 예, 모르겠네요. 예. 저거는 니달리일 수도 있고 애니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예.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경기보다 지금 3경기가 난이도가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 조합상으로도 그렇고요. 한타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라인전의 색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다 대입을 해봤을 때 탐머스의 로밍력 어떤 예, 텔포를 제외하고는 장점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나르 지금 탑에서 최강캐라고 하는 나르를 만나기 때문에 과연 람머스가 나르 상대로도 버틸 수 있겠느냐 예 이런 것도 조금은 예 염두에 봐야 되겠죠. 자, 근데 니달리가 믿을지 애니가 믿을지는 저도 모르겠네 이거는. 와, 네. 10명의 이 테두리가 예 화려하죠. 네, 한 명의 색깔이 조금 다른 걸로 예, 봐서는 꼬꼬가님이 챌린저. 네. 얼굴 잘생겼어요 꼬꼬가. 예, 잘생겼죠. 자기가 자기 잘생긴 거 알아가지고 방송에서 자기가 잘생겼다 그래요. 와, 그건 좀 노제수네요. 예. 네. 자, 이번에 이제 가지고 나온 티모는 이제 우주비행사 티모. 예, 티모의 스킨 중에서 가장 비싸다는 어떤 스킨이거든요. 자, 약간 방방 뛰어다니면서 일반적인 티모랑 약간 뛰는 어떤 느낌이 다른 느낌을 주게 되죠. 인터스텔라 느낌 나네요. 예, 딱 인터스텔라 느낌 나네요. 네, 우주 비행사 티모. 예.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인터스텔라 여주인공이 나와가지고 그 인터스텔라 우주. 예, 이거 일단 보고 자 부딪히죠 이러면은 자 근데 하지만 추가 좀 시식이 없어요. 자 람머스 구르기 예. 어? 어디까지 가죠? 과격한가요? 아, 예, 좋고요. 예. 어우, 거기다 애니한테 키를 줬어요. 이거 그게 너무 과격하게 들어간 거 아닌가요? 예, 과격하게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게임을 터트리려고 하고 있죠. 근데 저렇게까지 들어갈 필요 없었는데. 예. 고이트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데미지 계산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가끔 헷갈다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딜을 안 보고 좀 들어가서 내가 이거 예. 뭐 맞아줄 테니까 예. 이득을 좀 봐라 뭐 이런 느낌이었던 예. 것 같은데. 아니면 누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들어간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흔한님의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저도 장인어른은, 흔한님 외모를 본 적이 없어요. 네, 장인어른 프로그램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흔한님을 직접 보고 오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사진으로라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흔한님이 자신의 사진을 이제 노출한 적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의외로 꼬꼬가보다 잘생긴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영화 배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 연예인일 수도 있어요. 예, 연예인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하는 시간이 도저히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B급 연예인. 이거 불안한데요. 자, 강타를 먼저 써가지고 강타를 먼저 써서 자 누누가 먹었어요 그냥. 잘했죠? 예, 이거는 누누가 그냥 먹었어요. 예, 누누가 잘했어요. 이건 누누가 잘한 거예요.
자, 강타를 썼어도 스턴은 그 뭐야 미니언한테만 걸리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요. 미니언과 몬스터에게만 스턴이 걸리고요. 아마 맞나? 저도 헷갈리네요. 어제 패치돼가지고 저도 지금 정확히 다 못 외우고 있어요. 네, 미니언과 몬스터죠. 예, 미니언과 몬스터. 네. 예, 맞네요. 아, 이거 진짜 신박하네요. 예, 정말. 챔피언한테 걸리면 좀 약간 사기 아닌가? 사기죠. 너무 사기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원딜이 마지막에 그 마치대 산 다음에 강타 들어가지고 예, 계속 스턴 걸리고 이런 거 하겠죠. 어, 그리고 그나마 루누가 이름을 먼저 찍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푸시해주고 있어요. 예. 아까 골렘을 먹어서. 어쨌건 미드라인, 아, 파트라인들이 도움이 되네요. 오, 이거 굉장히 잘해지는데요? 예, 이게 조합이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코르키 몰아주기 조합이 됐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자, 자, 퀵 나왔어요. 탈진, 회복. 자, 휴키 잡고 위쪽에서는 자 마무리를 자 Q를 한 번 더 못 던지고 자 애니가 전멸! 애니가 못 잡았어요. 예, 이거는 좀 힘들겠네요. 아 이러면은. 살았어요. 전멸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빅토르가 미드에서 킬했습니다. 예, 임바. 네. 여러분들, 흔한은 왜 안 보여주냐고 하시는데, 정글 2렙 찍었습니다. 정글러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이 경기에서 저희가 다 보여드려가지고, 예. 자, 그래도 람머스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죠. CS 크게 뒤지지 않고 있고요. 오, 그러네요. 예. 아, 예, 다 처리. 잘 먹었어요, 클리어, CS. 좋고요. 하나 차이. 예. 오, 탑을 되게 걱정을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람머스 템 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동령의 장화를 빨리 가가지고 로밍으로 풀어줄 생각이거든요. 예, 이런 면에서 지금 기동령의 장화 나왔죠. 네. 예, 저는 라인 복귀도 굉장히 빠르고요. 자, 티모의 사냥. 헛방. 아델리템 말듯. 아, 예. 야, 이 사람 보면 진짜 저 위치 외워둬야겠는데요. 아, 진짜. 그리고 죽기 직전에 가까이 가가지고 그냥 맞아주고. 참, 와, 이거는 정말. 진짜, 예, 흥갓. 예. 배울만 하네요, 예. 탑도 잘 버티고 있고, 바텀도 의외로, 예. 누누가 빨리 2레벨이 되면서, 예, 크게 밀리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고요. 예, 이거 집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CS가 조금 벌어진 예. 겁니다. 예, 라니 집 치운 건 아니에요. 예. 잘 버티고 있다 뿐이지. 예, 라모솔 이렇게 하거든요. 집을 너무 자주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원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불러서 다시 예, 이러면서 그냥 금방 차니까 아 그냥 체력 채우는 거구나. 예, 잠깐 가서 체력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집에 갔다가 이제 민병대 사가지고 빠르게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미드의 킬로 인해서 예. 미드 주도권은 확실히 지금 빅토르에게 예. 있어요. 예. 그렇다고 케일이 뭐 적극적으로 갱을갈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고 자 일단은 미드 라인전을 솔킬 내면서 이기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흥가 탑갱을 갈까 일단 와드가 없는 건 알고 있거든요. 자 와드가 없는 거는 알고 있는데 과연 갈지. 아 근데 확실히 기동력의 상하라서 좀 아프죠. 아 케일 레드부터 먹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블루 먹고 있고요. 자 티모가 가서 타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쉽게 사냥터가 없죠. 또 집으로 가겠지 이러고 이래도 돼요 에이킬에게. 근데 자 티모가 상대방 이제 예전 레이스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는 제가 사냥 코스가 꼬이면서 케일이 미드 우측으로 예 와드를 깔아주러 오고 있고요. 민병대. 자 민병대 미드게 이거 봐 사이온처럼 사이온인가요 무슨? 우드 잘했다. 아 근데 딜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델라나 딜 델라나 딜이 딜이 조금 모자랄 텐데 아 오히려 죽네요. 예 역시. 아 운전은 잘했는데. 예. 예. 운전은 잘했는데 예. 예 잘하고 있던 미드 예. 미드인데 니달렉이 키를 줬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이제 궁을 바텀으로만 몰아주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테이퍼를 바텀은 또 보여서 밀고 있는 라인이면 모르겠는데 예. 아 글쎄요 이번 주건 좀 아쉬웠네요. 예, 저 람머스의 테이퍼를 활용을 해주려면 좀 깊숙하게 와드를 깔아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제는 그 와드도 없고요. 아, 테이프도 없고요. 라인전도 힘들어졌고. 예, CS 이번에 확 벌어졌죠. 네. 어떡하죠? 이 경기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픽 자체가 말리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합이라서. 그나마 희망은 빅토르. 예. 이럴 때 보통 흔한님께서는 망한 라인은 가지 않고 그냥 예.
잘 클 수 있는 라인을 보통 잘 키워주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당연한 얘기지만 예, 자기가 잘 커야 되기 때문에 사냥만 하는 거로. 네. 물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원거리 미니 원거리 몬스터에게는 예 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스턴이 걸리면서 강타 쿨이 줄게 되고요. 그리고 중독 데미지를 이제 가질 수 있는 버프까지 예. 생겼습니다. 자 니달리가 이거 살짝 보였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였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늦게 잡으면은 뜨겠죠 머리에? 아 여기가 아니죠? 예. 여기가 아니라 저 아래쪽 유령. 예. 여기는 이제 정찰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조그만 게 생기죠. 강타를 써야 생깁니다. 안 쓰면 안 생겨요. 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바텀이 CS가 크게 밀리지 않고 있고요. 어쨌건 빅트로도 1킬을 먹었고. 2차 포탑에서는 이제 방어력 저거 보호막을 예, 보호막을 주죠 이제. 네. 자 티모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케일이 지금 미드 오른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카정일까요? 아니면은 자 레벨이 자신이 더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들어갔어요. 자 이거 뺏기게 되면 굉장히 큰데 아 다행이네요 그나마. 자 바텀 갱각 나왔고요. 아 이번에 킹 강하겠는데요. 죽었네요. 예. 아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 중계 다이브, 걸고 다이브 가능하죠. 다이브 가능하죠. 아, 아 슬로우까지 혹한의 강타를 쓰면서 마무리 그리고 중계와 전멸로 예. 혹한의 강타를 쓰게 되면은 고정 데미지 약간에다가 슬로우가 예 걸리기 때문에 2초 동안 50%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아 망했네요. 예 도발 걸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이런 거는 사실은 티모가 아니고 다른 정글러라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런 게임은 예. 이거 많이 힘들었는데요. 예. 라인이 지금 미드를 제외하고 다 터져서 예. 바텀 탑이 이런 식으로 죽게 되면은 그러니까 바텀 킬은 이제 정글러가 오긴 했지만은 어떤 정글러와 무관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죽은 경우가 나오다 보니까 탑도 사실은 라인전보다는 다른 예. 라인에 조금 힘을 실어주자 라고 사실은 저런 템을 간 예. 건데 그것도 첫 갱에서 오히려 상대에 킬을 줬고 라인전도 망했고 제가 람머스 하시는 분 전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상해서 하는 게. 자, 가볼까요? 15전 15패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거는. 네.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포장을 했어요? 예. 람모스가 지금 예, 하려다가 실패했다는데. 네, 한 게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네. 제가 무슨 문방구 회사 주인도 아니고. 어디서 본 거더라? 예. 아 근데 확실히 예. 그 흔하님께서 그런 말씀을 예. 하셨거든요. 어떤 말씀이시죠? 인터뷰 때 자기가 게임을 하면 고유트로이 예. 많다. 그건 BJ로서의 어떤 숙명이라서 그거는 예. 오 잘 피했어요? 오 이거 잘 예, 피했죠? 예. 와, 와 이거 이렇게 애니에서 너무 잘 피했습니다. 예. 진짜 0승 15패네요. 네. 자 그 1승을 오늘 추가할 수 있을지 예. 자 어쨌든 희망은 생겼어요. 예, 지금 뭐 완전히 그냥 게임이 끝날 뻔했는데 어쨌든 성공을 해가지고 아직 모르게 됐고요. 네. 진짜 0승 15패 줄이야. 그리고 어쨌든 빅토르가 예. 니달리에 비해서 잘 컸고 예. 어쨌건 간에 지금 티모가 CS를 뭐 잘 먹었기 때문에 게임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이 탑이라는 거지. 나를. 나를. 이번에 그 롤챔스 예선전 그 선발전에서 나왔지만은 나르 진짜 전투력이 예측 불가거든요. 지금 2차 포탑 앞까지 이렇게 예. 들어왔는데 예. 분노거든요? 이러면 이럴수록 람머스의 어떤 활동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방금 순간이동 썼기 때문에 이제 없고요. 예. 더 이상 들어나갈 수 없습니다. 아, 템 차이 너무 많이 예. 나요. 진짜 다행인 거는 2차 포탑의 실드가 상당히 쓸모가 있긴 있네요. 네 있죠. 예. 아 좋다 이런 거. 그러니까 초반부터 어? 아 잠수 어? 낚신가요? 낚신가요? 설마 이게 잠수인가요? 낚신가요? 어? 점멸 뺐어요? 예? 어? 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기묘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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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고위 트롤도 아니고. 이거는 봐야죠, 사실은. 예. 네. 본인만 알겠죠, 본인만. 네,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예. 뭐, 어쨌든 잘 크고 있던 나를 한번 잡아준 건 좋습니다. 예. 어쩜 이득이죠? 아, 지금, 예, 눈깔이 켜졌는데, 갈 수가 없는 게 지금 위협, 지고 있어가지고, 팀이. 지우고 싶은데, 예. 지울 곳이 없죠. 그렇죠. 와드가 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죠, 이러면은. 아, 이거 살아야 되는데요. 아, 맞았어요. 자, 그래도 일단 살았고요. 오, 아, 근데 중재. 예. 지금 버섯 쪽으로 약간 유도하는 것 같은데. 별로? 약간 버섯치가 더 왼쪽이었습니다. 예. 자, 이거 코르키 CS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요, 상황이. 이거 타워가 밀리는 타이밍 때 또 한번 킬을 딸 수가 있거든요. 아, 안 되려니까 저기 것도 안 되네요. 글쎄, 걔 혼자서 잡기에는 되나요, 이게? 한번 볼까요? 왔다리 갔다리? 아, 기다리네요, 기다리네요. 기다리네요. 혼자 잡기 확실히 좋았긴 한데, 둘은 되겠네요. 고개를 돌리면서, 예. 아, 첫 번째 용, 아시죠? 네, 용. 예, 거기다 지금 챔피언 고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일도 그렇고, 니달리도 그렇고, AP랑 AD가 같이 올라오게 됐을 때, 진짜 좋은 챔피언들이거든요. 그렇죠. 아, 거기다 CS 손실도 없고요, 나름. 자, 적절한 타이밍에 순간이동 쓰면서, 예. CS 차이를 꽤나 많이 벌려 나갑니다. 예. 어쨌건 저 라머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 즐기시는 것 같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대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계속해서 바텀을 키워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딴 데 쓰지 말고 텔포를 절대 텔포 예, 바텀으로 타이밍에. 가서 애니만 계속 잡아주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애니랑 그레이브즈. 그러면은 빅토르가 지금 잘 크고 있기 때문에 미드 보시면 CS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텀만 풀어주게 된다면 라머스가. 예, 람머스는 템이 적당히만 뜨더라도 문도처럼 그냥 세거든요. 그냥 세거든요. 이거 아,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보도개. 지금 임바 선수가 두 번에 걸쳐서 갱킹을 잘 막아냈죠. 네. 에디가 없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예. 맞대 싸움 한 건데. 잡았어요. 예. 와 이거 누누센스 좋았지. 아 그런데 애니가 이거 괜찮은 게 뭐냐면은 지금 미니언을 그래브가 못 먹어요. 이 미니언을 자 뒤로 빠지는데 니달리 예. 옵니다. 니달리 와요. 자 살아야 되고요. 자 람머스 갱킹 역으로 3위에요 앞에. 예. 아 왔는데 세 명이었어요. 예. 저거 간다고 찍어준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시네요. 자 위쪽에서 티모가 오긴 예. 왔습니다만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티모는 늦게 예. 와서 아 흡혈을 해서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예. 누누마저도 전사를 합니다. 그냥 베스트 드라이브가 되고 싶은 게 아닌가. 이 위치는 진짜 신기하네요. 얘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연구가 됐겠죠? 예. 아 지금 미드 쪽에서 CS를 벌리면 아래쪽으로 쏟아지고 예 지금 보시면 람머스가 아 뭐 갱승이 지금 심하죠 사실은 오데스 예 그리고 CS도 많이 밀리고 있고 예. 다이브 각이고요 자 그러니까는 누누가 지켜주러 오고 있는데 자 킬각 나오죠 람머스가 뒤에 와가지고 자 도발 팀 왔어요 자 예 오 좋아요 예 어 아 이걸 임바가 또 적절한 타이밍에 그리고 빅토르가 예. 어쨌든 잘 버텨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르키랑 그레이브즈가 1대1이고 지금 3위치기 때문에 이겨요 스킬 잘 자, 피하죠. 그러면서 아 스킬을 잘 못 맞췄어요 제대로. 아 예 그레이브즈는 다 맞췄고요. 아쉽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코르키가 가장 센 타이밍인데 예 그리고 지금 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힐이 없어요. 힐이 힐이 없어가지고 스펠 차이 예 스펠 차이 때문에 잘 빠졌고요. 침착하죠 코코가. 집에 안 가고 올 때 되면 한번 붙자. 자 하지만 누누가 같이 와주고 있고 누누가 탈진이 없는 상태거든요. 코르키가 이게 원콤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누누 자 이러면 땡큐지 자 코르키 아 네 애니 왔어요. 아,
걔 잡고 죽겠다. 아, 예, 저도 잠깐 딴 데 보는 사이에 애니가 들어왔었네요. 타이밍 예. 좋게 왔네요. 아, 낚시에 낚시가 돼버렸네요. 이거 사실 누누가 죽더라도 한번 끝까지 예. 딜을 넣어서 그부라도 잡아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하필 또 애니가 타이밍 좋게 와서.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정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예. 네, 티모는 꾸준히 정글을 돌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거 굉장히 아쉽겠는데요. 예, 지금 더 밟고. 어, 그래도 예, 이런 건 도움이 되네요. 자, 티모 쉬면 걸고 잡아낼 수 있죠. 잡아낼 수 있죠. 아, 예. 오히려 지금 미드 정글이 머리 끄댕이 붙잡고 끌고 있고 가턴과 탑이 계속해서 아니야 하면서 이제 지금 강자 차고 있는 건데. 정글 도발. 딜이 안 날 텐데 아직. 예. 아 이거 예 이상해요. 아까부터 보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처음에 한두 번일 때는 제가 그냥 봤었는데 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고르키 전멸로 잡고 예. 하나 더. 자, 하나 더. 아 오 뒤달리. 아 딜 잘 빠졌네. 타이밍 좋게. 예. 좀 아쉽네요. 예나머스. 네 예, 이거는 그냥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막 들어가는 거라서. 아쉽네요. 예, 그냥 아쉽죠. 뭐 유로판 이기기가 사실 어려워가지고. 자, 앞전멸. 자, 슬로우. 독 데미지. 잡았죠. 오, 그래도 예. 진짜 루난 나왔습니다. 예, 진짜 이거 예. 이런 게임 나오면은 아, 제 외전하면서 멘탈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흐다님이 어쨌든 뭐 이런 경우 많이 예. 겪었다고 하니까. 예. 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글로벌 골드는 사실 내용에 예, 비해서 비슷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골드로 환산할 수 없는 예. 드래곤 뒤에서 이제 치는 거. 그게 그러면은 다른 원딜도 그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팀원 되나요? 일단 다른 원딜도 이제 왜냐 예전에는 예. 그 정글 몹들이 저렇게 빨리 예. 안 돌아갔거든요. 아, 그래서 그쪽 끝까지 끌렸었죠. 이제는 피치가 돼가지고 예. 정글 몹이 금방 돌아가요. 어, 연구 많이 하셨네요, 정말로. 그러면 그 다른 원딜이 이게 시청자 의견 중에 하나가 이거 독 데미지 때문에 된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아 이제는 독 데미지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이도 아~ 뭐 루시안, 제이스 이런 애들 다 할 수 있다. 적당한 공속만 있으면은 적당한 공속. 아,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 그 적당한 공속. 예. 예. 괜찮네요. 진짜 연구 많이 예. 하셨네요. 그리고 강타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 나온 칼날볼이 그쪽에서만 쓰시는 건가요? 최대한 거기에서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 아, 여보세요? 예. 네, 들립니다. 아, 거기에서 안 쓰면은, 예. 그, 오라클이 없잖아요. 넵장 예. 상대편이 이제 우리 정글 쪽에 와드 박아놓는 그런 거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버프도 중요하지만은 시야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것도 예. 이제 상대편도 그거 먹으면 나오잖아요. 예, 아까 그래... 보니, 예, 아까 보니까는 그 바텀으로 갱킹 갈 때, 팀으로. 네네. 예, 바텀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그 눈깔이 안 뜨니까는 와드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텀으로 갱을 가더라고요. 어, 그것도 뭐 티모 정글이 예. 꼭 갱을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가긴 가시더라고요. 예. 가는 거고. 그리고 바위계를 적극적으로 잡으시던데 아예 초반부터. 예. 아 그거는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예. 이제 제가 한 6레벨에서 한 8레벨에 용 타이밍을 잡는데 예. 그 용을 잡기 전에 그거를 잡아놓으면은 그게 좋아요. 아, 상대방이 와드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볼 수 있고. 그것도 있고 만약에 예. 상대편이 막으로 예. 오면은. 이게 이속 증가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속 증가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니시를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망갈 수도 있고. 그 예. 바위계의 그 루트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버섯을 설치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게 밟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이제 티모가 노프됐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좀 그래요. 버섯을 지우면 안 되는데.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바닥까지 루트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은 건가요? 최대한 걔가 안 지나가는 곳으로 아, 아직까지는 이거는 정확한 코스는 아니지만 감으로 이 정도 안 오더라. 네. 예. 아무튼 오늘 사실은 좀 충격적인 예. 생각보다 예. 좋아서 저는 예. 당황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평소에 잘 보긴 예.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네네네.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네. 티모 버섯을 다 부쉬에 박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 예. 네네. 근데 본인은 부쉬에다가 거의 안 박으신단 말이에요. 버섯을. 이게 버섯을 어디에다 박아야 되냐면은 예. 이거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사냥꾼들이 덫을 놓는 거와 똑같아요. 사냥꾼들이 동물을 사냥할 때 예. 동물들은 이제 자기들이 댕기는 길로만 댕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LOL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인데 자기들이 댕기는 길만 댕기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버섯을 박아야지. 사람들 잘 박고. 특히나 그 입구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요 입구 같은 데 박아야지. 잘 밟아요, 그죠? 예. 부시가 아니라. 예. 네. 부시 같은 거는 들어오기 전에 뭐 렌즈로 체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상당히 봐야. 예.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자면은 됐네. 그 버섯을 깔 때 미드 쪽에 까는 미드 쪽에 깔긴 까는데 좀 전진이 아니고 일단 수비적으로 계속 가신단 말이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면은 일단 그 렌가 판 같은 경우는 예. 렌가가 이제 막 돌아댕기면은 만약에 렌가가 저를 물로 들어온다 그럼 제가 원콤이 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깔아서 렌가나 이제 상대 정글러가 아 상대편 정글에는 버섯이 있다. 아. 그러니까 가봐야 소용이 없다. 아. 그러니까 자기 예. 정글만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니까. 실제로 탑에 카사딘 노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 이후에.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안전을 먼저 도모하고, 그 이후, 카정을 방지하고, 일단은 예. 원활하게 내가 정글을 돌 수 있는 루트를. 그리고 이제 상대편 루트도 단순화시키고. 아, 그렇죠. 루트 단순화. 우리 정글은 모든다라는 게 되니까는. 그러면 이제 상대 정글 레드나 블루 쪽에 하나만 해놓으면. 버드를 깔아놓으면은. 상대 정글러 예. 위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칼레브리 있었던 그 레이스 위치에다가 그렇죠. 만들고 왔고요, 계속. 어...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예. 이게 단순히 티모 정글이 아니라 그냥 정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예, 그렇죠. 티모 정글이 제가 표현하는 게 운영의 끝이다. 운영의 끝이다. 아, 운영의 끝이다. 완전히 엔드. 이게 원래 패치 전에는 진짜 좋았는데 패치 되고 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대로 연구를 또 못했거든요. 예.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어제 패치가 돼가지고 예. 그럼 이게 언제쯤 저희가 완성형이